요리마녀예요. 쭈꾸미 손질법 보여드리려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쭈꾸미는 빨판에 이물질이 붙어있어요.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답니다. 쓴 물에 세척하세요. 쭈꾸미의 이물질이 손에 붙는 것이 싫어서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에 손질해요. 다 씻고 이제 손질해 볼게요. 쭈꾸미는 머릿속에 있는 알이나 내장, 목통 같은 것을 제거하고 눈도 제거하고 입도 제거해요. 쭈꾸미 손질을 해볼게요. 알이 없는 쭈꾸미는 이렇게 뒤집기가 쉬워요. 뒤집었더니 이 쭈꾸미는 알이 없는 것이에요. 알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동그란 부분은 정소라고 해요. 내장 밑에 먹통이 있는데 먹통이 터지지 않도록 살살 잡고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중간중간 가위를 사용하면 편해요. 쭈꾸미 입을 제거할 건데요. 뒷부분을 꾹 누르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가위로 콕 집은 다음에 입을 제거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머리랑 다리 부분을 반에 딱 접고 눈이 튀어나게 한 다음에 가위로 제거해요.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가 됐어요. 이번에는 알이 있는 쭈꾸미를 손질할게요. 알이 있는 쭈꾸미는 잘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가위질을 살짝 해주면 내장과 알을 쉽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알을 조심히 잡고 위에서 다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데요. 잡아당길 때 막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분을 끊는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잡아당기세요. 눈 위치까지 쭉 내려왔으면 가위를 사용해 잘라주세요. 쭈꾸미의 알은 먹을 수 있어요. 알을 분리해서 따로 담을 거예요. 다리 쪽으로 쭉 잡아당겨서 가위로 싹둑 잘라주세요. 알이 아닌 주변에 붙어있는 것은 가위로 잘라서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쭈꾸미의 눈이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가위로 싹둑 자르면 편하더라고요. 쭈꾸미의 입은 아까와 같이 가위로 살짝 자른 다음에 빼주면 쉽게 빠진답니다. 이렇게 쭈꾸미 손질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엔 빠르게 한 번 더 보실게요. 쭈꾸미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피로회복을 돕는 다양한 효능이 있어요. 쭈꾸미의 알은 먹고 내장과 먹통은 먹지 않아요. 쭈꾸미를 세척하기 전에 이물질을 제거할 거예요. 소금과 밀가루를 사용해 버락버락 문질러 주세요. 빨판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붙어 있어요. 깨끗하게 바락바락 문질러 주세요. 손질하고 이물질 제거한 이 쭈꾸미는 흐르는 물에 세척하세요. 밀가루를 사용할지요. 밀가루가 붙은 볼은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해요. 밀가루는 하수도를 막히게 해요. 비린내는 숯으로 헹구면 깨끗하게 없어진답니다. 쭈꾸미 깨끗하게 손질 완료했어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깨끗하게 손질해보세요. 조금만큼 남겨놓고 비닐팩에 담아 냉동 보관해요. 다음 영상은 불맛 나는 쭈꾸미 볶음이에요. 요리만의 레시피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